이번에는 한국 축구계를 정말 손흥민? 오 맞아요 맞아요 좋아 지금 이적설도 조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에서 다른 쪽으로 이적할 것인지 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말 잘해야 되잖아 야 제대로 후다줘봐 제대로 몇 살이야? 잠시만요 어? 정말 야 이거는 지금 곤방에 곧 나오는 거잖아 흥민 근데 사조를 떠나서 우리가 이동수라고 하는데 그 이동수 자체가 여론들은 막 여기저기서 와 있어도 글쎄 이동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뭐 A라는 곳에서 뭐 제시하는 금액이 있기 뭐 프로 선수니까는 돈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글쎄 이동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이적은 하지 않는다? 그리고 손흥민 자체가 토트넘을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거요? 토트넘 자체를 손흥민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더라도 그냥 그쪽에 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 이적은 안 한다? 안 할 것 같아 몇 살이냐 근데? 지금 손흥민이 92년 7월 8일이에요 31살이나 먹었어? 원숭이 뛰잖아 원숭이 뛰면 또 3대 땜 한다고 얘 효자던데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가 또 가라면 갈 수도 있는데 지 마음은 안 가고 싶을 텐데 곤란하다 곤란하네 왜냐면은 임신생 31살 같으면은 악담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 부상 네 근데 부상 같은 것도 금년부터 좀 많이 당할 거거든 내년 금년에 아니었으면 내년에 좀 당하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줬는데 집에서는 가라고 할 거고 지인들은 지는 안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적이 되는 건가? 이동수는 안 보이는데 이적이 되는 건가? 내가 헷갈린다요. 근데 가장 당면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쾌상으로는 이동수는 없다는 거지. 그럼 이동수는 없다? 아 이것도 조만간에 쪽팔린 거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아무튼 알겠습니다.